네,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각양각색 경제계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왔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면 야외에서 조깅을 하거나 야외에서 친구들과 만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나온 새로운 가이드라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로첼 월렌스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이사가 어제 백악관 가상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f you're fully vaccinated, 당신이 2차 접종까지 완전히 마쳤다면 a small outdoor gathering, 야외 소모임이나 다른 친구들과 함께하는 dine at an outdoor restaurant, 야외 외식을 할 때 you can do so safely unmasked.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네요. 다만 실내 모임이나 야외라도 혼잡한 경우에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스튜디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미국에서 이 마스크와 관련된 지침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야외에서는 좀 벗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이게요. 백신에 관한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영국이 이 백신의 뭐 처방률에 대해서는 지금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 나온지 보셨어요? 10% 넘게 나온 15%가 나왔어요. 네네. 그리고 10명당 한 명이 추가로 할 때마다 GDP가 0.2% 지금 올라가는 게 공식적으로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뭐 언마스크 하는 부분들이 어떤 질병 차원에선 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지만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는 거에서는 가장 큰 지금 지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빠르다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은 자랑을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느냐. 미국도 굉장히 지금 잘 마치고 있으니까 그런 등등에 지금 포함이 돼 있고요. 백신 지금 경제 회복에 아주 절대 필요 충분 조건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부분들도 여기서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마스크를 벗는다는 건 그만큼 백신 접종이 많이 진척이 됐다라는 것을 표방하는,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도 체크해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네, 간밤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지난밤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일에 있었던 정례회의의 결정을 그대로 이행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러시아 부총리의 발언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알렉산더 노박 러시아 부총리가 간밤 오펙 플러스 회의 개회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n the market, 시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Optimism and positive dynamics,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어떤 움직임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이 같은 긍정적인 움직임, 인구 이동 지표 그리고 수요 회복 지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했네요. 자, 여기에 따라 지난밤 석유 가격들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스튜디오에서 어제 회의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국제 유가도 오늘 상승을 했는데 이 오펙에서 역시 감산 완화 결정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5월 달에 60만 배럴, 6월 달에 70만 배럴, 그다음에 7월 달에는 88만 배럴 이제 감산하는 부분들에 결정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대로 가는데 자, 이것의 근거는 이겁니다. 2분기 말이면 원유 제거는 소진된다가 지금 갖고 있는 공동된 의식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은 지금 뭐 유가가 한 62불에서 66불 정도 이제 유지해줘야 된다는 게 세계적인 공통적인 지금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산을 완화하는 부분들로 가서 유가를 유지해주는 안 그러면요 이건 인플레이션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쵸. 따라서 경기 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에 대한 대응책을 잘 만드는 것 같고요. 또 이 원유 가격이 너무 오르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적절히 혼합된 그런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최근에 원자재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국제 유가의 상승세도 조금은 일단은 둔화될 수 있는 오펙 플러스의 결정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1분기에 비트코인을 고점에서 팔아서 이익 실현을 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비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2시간 전 트위터에서 일론 머스크가 다른 트위터 유저에게 답글을 단 내용입니다.
I have not sold any of my Bitcoin. 나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다만 테슬라가 보유분의 10%를 팔았는데 to prove liquidity of Bitcoin. 비트코인의 유동성, 즉 환금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팔았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 같은 해명 아닌 해명에도 역시 비트코인을 고점까지 올려놓고 자신은 매각했다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셀럽들의 유익한 말말말로 찾아올게요. 네, 일론 머스크 또 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자기는 네. 자기 건 안 팔고 테슬라 가지고 있는 걸 팔았다고 이야기했네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 시저를 살해한 브루투스냐 네. 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사실 이 부분들은 취재를 해봤더니 일론 머스크의 단독 결정이 아니었고 제커리 커콘이라고 CFO가 유동성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해서 파른 부분인데 뭐 지금 조금 배신감은 느끼지만 지금 시장에서의 현금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증명이 됐기 때문에 잘 되고요. 잘 아시지만 머스크 연봉은 영원입니다. 네네. 부러운 게 하나 있죠. 이번에 스탁 옵션으로 12조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재미난 건요. 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버킷리스트에 저도 이거 올라갔는데. 뭘까요? 아, 5월 8일 날 세트데이 라이브에 예, 네. 거기 호스트로 가서 자기가 또 쇼를 진행한다 그러니까 네. 제가 해보고 싶은 프로 중에 하나거든요. 아, 정말요? 예. 근데 아, 일론 머스크. 돈도 많고 또 제 꿈을 하나 또 뺏어가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만은 비트코인 뭐 지금 여러 가지 변곡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진짜 투기가 아닌 투자로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품을 수 있도록 제도권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성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고무님의 버킷리스트도 들어봤습니다. SNL 코리아도 뭐 조만간 다시 생길 수도 있다니까. 한번 그 신동엽 씨가 그 MC라는데 거기 아성은 내가 못 이길 것 같은데. 그 초대 손님으로라도 한번 예, 좋습니다. 출연하시길 기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구분과 함께 왓츠업과 함께 셀럽 마레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정보 알려줘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